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알면 돈이 되는 재활용 분리수거 노하우! 정말 돈이 되는 노하우인지 영상을 보고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하트 1!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품목. 첫 번째, 종이팩.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잘 말려서 일반 폐지와 분리배출 시킵니다. 동 주민센터에서 1kg당 화장지 1개로 교환 가능합니다. 정말 이거를 주민센터에 가지고 가면 휴지를 진짜 줘요? 정말 준다고 하네요.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근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먹는 종이팩들을 다 모아야 되는데 약간 성실해야겠죠. 부지런하고 환경을 위한 거니까 해야죠. 맞아, 의미 있는 거 같아요. 두 번째, 유리병. 라벨, 병뚜껑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색상별로 분리배출시킵니다. 그리고 담배와 같은 이물질을 넣지 않습니다. 빈 용기 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마트에서 환불이 가능합니다. 세 번째, 금속 캔. 철캔이나 알루미늄 캔은 내용물을 비우고 압착하여 배출합니다. 플라스틱 뚜껑 등은 제거해주고 담배꽁초와 같은 이물질은 넣지 않습니다. 부탄가스나 살충제 용기는 완전 사용 후 못으로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우고 압착하여 배출시킵니다. 네 번째, 합성 수지류. 플라스틱 용기,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 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합니다. 페트병,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다음 물로 헹굽니다. 이후 플라스틱과 같은 방법으로 배출시킵니다. 폐비닐, 필름류. 비닐류는 흩날리지 않도록 분리배출해야 합니다.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는 봉투는 제외시킵니다. 발포 합성 수지. 전기 제품, 기기류 등의 제품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완충제는 되도록이면 제품 구입처로 반납해주는 게 좋습니다. 부착 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에는 깨끗이 씻어서 배출시킵니다.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스티로폼은 재활용 품목에서 제외됩니다. 재활용, 분리수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 사는 동네만 해도 쓰레기 나오는 걸 보면 정말 분리수거가 안 되어서 버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저 또한 가끔 막 이렇게 귀찮을 때는 아 그냥 버릴까 막 이런 고민이 되는데 이렇게 환경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나한테도 이득이 된다고 하니까 꼭 지켜줬으면 좋겠네요. 미래의 한국을 위해서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꼭 실천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. 여기까지 파트 1이었고요. 다음 영상에 파트 2를 가지고 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하세요, 여러분. 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